과일나무들은 좀 연하고 좀 부드러운 그런 훈제향이 배게 됩니다. 과일나무 향과 숯불 향이 은은하게 밴 바비큐 처벌구이가 완성되고 손님 상의로 추격할 태세를 모두 갖췄다. 이제 본격적인 바비큐 무한 리필 시간. 혼자 먹기도 바쁜 시간 옆 사람까지 챙기는 여유를 부리는 건 고기 부족하신 분? 네, 고기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기 떨어지기 무섭게 바로 채워주는 무한 리필 서비스 덕분 정말 좋은 데로 온 것 같아요. 네. 오늘 왜요? 총무 진짜 너무 잘했습니다. 자리 잘 잡았어요. 식사 도중 냉장고를 향하는 사람들? 아, 소주요. 남자의 로망 아닙니까 이게? 음료수에 술까지 무한 리필하는 아이디어로 단체 손님 마음 제대로 사로잡았다. 또 올 때는 여기 또 오고 싶어요. 예! 개성 만점 아이디어 숙소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전남 영암. 마치 한옥마을을 옮겨놓은 것 같은데? 여기가 대체 뭐하는 곳이죠? 여기는 한옥호텔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이곳은 넓은 앞마당을 중심으로 별채형 2층 한옥과 단층 한옥까지 21개 객실이 배치돼 있다. 곳곳에서 느껴지는 한옥의 전통미. 외양뿐만이 아니다. 소나무로 틀을 잡고 편백나무로 객실 소품을 채워 방안이 온통 나무향으로 가득하다. 그 향은 손님들이 먼저 알아챈다고. 냄새 납니다. 송진 냄새라고 해야 되나? 이게 나는 것 같아요. 온 가족이 한옥의 매력에 푹 빠졌다. 노마루의 창을 여니 그림 같은 풍경 펼쳐지고 한옥 객실마다 앞마당을 배치해 전통미를 한층 강조했다. 마음이 확 트이는 것 같아요. 객실을 나와 찾은 곳은? 전통 문화 체험하는 곳이라고. 맞습니다. 아 예. 전통문화 체험관에서는 다야금 연주와 전통 타도 체험, 사물놀이 등 다양한 전통문화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제대로입니다 오늘. 하나부터까지를 그냥. 전통 홀례와 한복 체험에도 한옥 호텔만의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궁중예복을 체험할 수 있게끔 궁중한복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요. 화려한 자태 방문객 시선 절로 모이고 미스테레복. 게레복. 게레복. 이거는 남자 세트. 세트도 이제 핸드메이드. Very work hard. Yes, yeah. 영어로 할 수 있으세요? 못 알겠습니다. 이렇게 손짓 발짓 하니까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영어가 안 되면 어떠냐? 우리에게 만국 공통어 바디랭귀지가 있지 않은가? Very comfortable, yes. Oh, that's it. 전통 홀례 신랑 복장이 무척이나 마음에 드는 눈치다. 신부에게는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쪽조리. 쪽조리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This is my first time. It's really fun. Everything is so beautiful. I love the 쪽조리. 가마꾼 오세요. 가마꾼들 오세요. 각 부서에서 참여한 가마꾼들 호텔 주방도 예외는 아니다. 제가 요리는 제일 잘하고 그 다음에 가마는 두 번째 잘 겁니다. 신부를 태울 가마를 조심스레 마당으로 운반하는 가마꾼들. 드디어 가마에 신부가 오르고 저 믿으세요? 시간이 많아요? 네. 하나 둘 셋. 네. 오, 딱 좋아. 놀라셨죠? 아, 깜짝 놀랐어요. 이벤트로 가마에 익숙해지자 차츰 장난기도 발동한다. 안 무겁죠? 이렇게. 버티세요. 끈이 짧고 길어서. 아니 손으로 버텨요 손으로. 아, 겁나 무거워. 아우 씨. 드디어 가마 체험 종료. 가마꾼들 탈이 풀려버렸다. 말 나오세요. 이번엔 신랑이 탈 조랑만 입장. 조랑만. 네. 한옥 호텔의 전통 문화 체험 마음에 드시나요? Very unexpected, but it's very exciting. It's very different than any hotel I've been to. It's very nice. Experience traditional Korean culture and see how day-to-day living. 올레길로 도보 여행지 대명사가 된 제주도. 이곳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공짜 체험이 기다리고 있다는데?